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할미루, 할메니얼, 촌캉스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오, 그렇군요. 뒤에 분도 처음 들으시네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미룩은 할머니 옷을 입고 다니는. 예를 들면 몸빼바지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감성의 그런 저고리 같은 아니면 조끼. 할메니얼은 할매 감성과 밀레니얼의 합성어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커피가 아닌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즐겨 먹는 인절미 같은 걸 먹는다든지 그런 할머니 감성을 누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촌캉스는 그거의 이제 합성이죠. 그 정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농촌으로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골로 할머니 옷을 입고 놀러 가서 푹 쉬고 오는 예전 추억들도 떠올리면서 할머니의 푸근함도 느끼고 그게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하는데 여행이나 휴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감성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진짜 중요한 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의 에너지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여행을 떠나고 감성을 느끼면 일종의 보상 같은 것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함께하는 이 살리는 이야기도 어떤 일종의 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쉼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좀 작네요. 쉼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쉼 같은 편안한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실 문요한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추운 날, 더운 날 뭐 산에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근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편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더 깊은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지속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근데 기쁨은 지속기간이 길죠. 왜? 앞에 불쾌감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행복의 본질은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럼 좋은 경험이 뭐냐? 이렇게 내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동적 휴식, 능동적 여가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오티움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티움은 성인의 놀이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활동 자체만으로 나한테 기쁨과 활력을 주죠. 가톨릭 평화방송이잖아요. 예수님이 오티움은 뭐셨을까요? 봉사. 봉사? 희생? 영사. 아니, 낯선 곳에서의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잘 사람. 잘 사는 사람. 그 중에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잘 쉬는 사람. 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잘 쉬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픈 사람들은 잘 못 쉬어요.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놀지 못하는 사람들. 아, 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신과의 어떤 치유라는 게 쉬지 못하는 사람을 쉬게끔 만들어주고 놀지 못하는 사람을 놀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치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일상에서 쉬는 시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휴식을 취할 때 내가 좀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취미로 드라마를 보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육아 때문에 요즘은 네. 못 보다가 코로나로 잠시 멈춤으로 혼자 있을 때 진짜 보고 싶었던 거 시즌 에피소드 1부터 14까지 14시간 쫙 너무 피곤한데 너무 쉰 것 같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좀 쉼이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듭니다. 드라마 몰아보기? 네, 드라마 몰아보기. 저는 지금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실 주 4일제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목요일도 심지어 퇴근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야. 그래서 목요일날 바로 퇴근을 하고 나면 예. 바로 떠납니다. 뭐 하세요? 저는 캠핑을 요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목금토 일까지 캠핑을 하면서 자연에서 뭔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앉아서 쉬거나 나무를 바라보면서 쉬면서 그렇게 요즘 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에 있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아, 저도 캠핑 요즘에 좋아하고요. 예. 특히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뭐 쉴 때마다 아이들은 캠핑을 가자고 하죠. 그럼 저는 이제 쉼도 있지만 텐트를 치고 밥을 짓고 애들 먹을 거 챙겨주고 일이잖아요. 일이죠. 그러니까 가서도 일이에요. 일인데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애들 딱 재워놓고 그러니까 밤하늘을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오, 예. 너무 낭만적이다. 저 별은 나의 별. 당신 별. 통기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약간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 먹는 시간이 저한테,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 큰 쉼입니다. 예. 굉장히 낭만이 살아계시네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예전에 비하면 근무 시간이 많이 좀 단축되고 있잖아요. 뭐 휴식 시간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뭐 요즘에 이제 번아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2020년 통계지만 직장인 89%가 최근에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10명이 9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번아웃에 안 빠진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인 거고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아웃은 계속 더 팬데믹처럼 번져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우리 휴식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휴식에 대한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잘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번아웃에 잘 빠지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자꾸 다그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기 쉽겠죠. 우리가 달리기 해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km 단축 마라톤을 뛰면 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10km에 맞게. 근데 초심자일수록 오버페이스에 빠지죠.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너무 이제 의욕을 발휘해서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거의 절반도 못 가서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 상태를 잘 모르는,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오버페이스 하시는 분들이 번아웃에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좀 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쉬어도 되나? 맞아요. 심지어는 그게 불안감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번아웃을 겪었는데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할애된, 그러니까 남아 도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생산적인 활동에 되게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쉬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쉬지 않고 달리니까 자연스럽게 오버페이스가 되고 제 에너지를 넘어서는 선까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시간조차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불안감, 강박감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쉬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쉴 때도 뭔가 일 생각에 빠지게 되고 또 일할 때는 또 오히려 더 놀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탁한 시간들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한테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번아웃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은 있는데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어떤 에너지나 활력이나 기쁨을 주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열심히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그렇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쉬는 게 나한테 좋은 휴식일까? 이런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저 얘기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쉼에 대한 그렇죠. 게 아예 없으셨고. 그렇죠, 그렇죠. 또 옛날엔 개미와 배짱이 또 우리 많이 읽었어요. 아. 야, 놀면 또 배짱이처럼 저렇게 힘든 그런 시간 보낸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지금 부모님도 시간이 많으신데, 예.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고스란히 또 왔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쉼에 대해서 고민하지, 그 전까지만 해도, 쉬면, 잘못했나? 아까 말씀하신 죄책감도 예.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사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죠. 우리 네. 시대가 겪고 있는 왜 이렇게 번아웃이 팬데믹처럼 번져가고 있는지를 벌써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너무 이렇게 지금 많아졌어. 그래서 번아웃이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혈중에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좀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이제 각성이랄지 활력을 또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하루의 일중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티졸은 아침 시간 6시, 7시 때 이제 최고조에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서너 시간 넘어가게 되면 점점 떨어져서 저녁 때 되면 밤 되면 이제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침 때 정신이 가장 맑고 그 다음에 에너지나 활력이 올라오게끔 우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 지나면서 저녁이 되면 이 코티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완이 되고 이제 피곤함을 느끼고 이제 졸음이 오게끔 그렇게 이제 하루의 리듬이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 번아웃 환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보면 아침에 코티졸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기운이 없고 정신이 멍하고 뭐 이렇게 커피를 막 쏟아 부어야지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늦은 시간에 오히려 조금 코티졸이 좀 더 올라가서 오히려 그때 좀 더 어떤 기운이 좀 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어떤 기질적인 어떤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우울증의 어떤 전조 증상이나 또 번아웃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티졸의 어떤 하루 리듬 자체가 좀 깨어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이기도 하죠. 아무튼 건강한 삶, 활력 있는 삶이라는 건 리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긴장할 때 긴장하고 이완될 때 이완되는 거. 각성할 때 각성하고 또 이렇게 풀어질 때 풀어지는 어떤 이런 리듬이 살아있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제 호기심을 느끼고 동물은 트라우마가 생길까? 이제 이런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의 초식 동물들은 매일 맹수들의 추격을 당하고 죽느냐 사느냐 했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존적 위협을 매일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금 이런 가젤이나 뭐 이런 초식 동물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추격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스트레스야. 그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을까요? 맞아, 그 그렇죠. 공포,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물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관찰을 해보면 이 추격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화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짝짓기도 하고 늘어지게 잠도 자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극심한 생존적 위협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에 안 빠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초식 동물들이 맹수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아마 트라우마를 예방해주는 중요한 행동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초식 동물들은 추격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한숨. 한숨. 휴. 살았다. 짝짓기. 근데 막 이렇게 충격이 막 있고 공포스러운 상태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아니면 막 풀을 뜯어 먹나요? 막 식욕이 올라. 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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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사실은 그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야지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관찰을 해 보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추격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격렬하게 몸을 턴대요. 몸털기.
저희 집 강아지도 몸을 떨던데요. 어떨 때 타나요? 제가 막 괴롭혀요. 막 놀자고 같이 놀자고 괴롭히다가 막 놓으면 저희 가서 말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애들이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이러면 물기 있을 때 이렇게 격렬하게 몸을 털잖아요. 이 몸털기는 그렇게 이제 물기를 털어낼 때도 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렇게 몸을 터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그런 아까 코티졸이 아주 극으로 이제 분비가 돼서 몸이 이제 완전히 흥분돼 있고 이렇게 긴장돼 있는 초긴장돼 있는 이런 상태 그 충격과 공포와 긴장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몸을 털므로써 그 충격과 공포와 긴장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배출을. 많이 스트레스였구나 우리 집 강아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풀도 뜯어먹고 뭐 짝짓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참 좋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그 긴장 상태에 도달할 땐 도달하지만 다시 또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동물들의 어떤 지혜, 어떤 이런 자기 보호 장치가 우리 인간도 사실 있었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문명화됐지만 뭐 10만 년 전, 20만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사실 사냥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 쉬운 약한 종이었고요. 그럼 사냥 가서 동료들도 많이 잃기도 하고 이제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사냥이 끝나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 집으로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몸을 털었을까요? 몸을 털었겠죠. 그게 뭘까요? 몸을 터는 거? 동료들끼리 막 좀 모여서 뭐 얘기를 아 춤? 춤? 그렇죠. 아 춤? 그게 춤이죠. 그 몸털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배워서 이제 리듬감 있는 춤이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막 붙하듯이 막 이렇게 뭐 뛰면서 몸을 몸의 충격, 긴장, 공포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춤은 굉장히 치유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언어 기반의 치유보다는 좀 더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충격과 긴장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몸을 통한 치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뭘 하셔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춤 한번 춰야 되겠네. 어깨춤 춰야겠네. 이렇게 탈탈 털어내고 몸털기 한번 하시면 좋아요. 탈탈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긴장들. 현대인들은 사실은 마치 집에서도 일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입고 계신 옷을 그대로 입고 집에 가서 안 갈아입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한다면 피곤이 좀 풀릴까요? 안 풀리시겠죠. 옷을 좀 편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뭐 씻기도 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마치 그런 상태 바깥에 있는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고스란히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껴안고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면이라는 건 이완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건데 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푹 잤다는 느낌이 안 들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제 좋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휴식이란 건 이렇게 긴장들을 잘 완화할 수 있는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좋은 휴식이란 이 휴식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실류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과 나무가 나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 이내 나무 목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대로 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무. 나무, 자연?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이완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도시에 살 때는 이렇게 우리 뇌가 위험을 감지하는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계속 활성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도 쉽기 때문에 맹수들을 연상하는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뇌가 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직선적인 환경이잖아요. 뭐 모서리도 많고 이렇게 이제 각진 환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 뇌의 편도체는 늘 위험을 감지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은 직선 환경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 가면
아까 이제 캠핑할 때 그런 걸 느끼셨던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좋은 휴식은 사실은 쉴 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쉴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와 마음. 그렇죠. 한자로 보면 자기 마음인데 그럼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쉴 때 자기 마음의 휴식일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멍. 멍 때리는 거? 정열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근데 이 숨쉴 식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쉴 휴는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걸 이제 멈추는 거라고 한다면 숨쉴 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잘 쉬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휴식이라고 한다면 그 휴식 활동을 할 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쉬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주는 어떤 활력과 에너지와 기쁨 같은 거죠. 전 이제 연기자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하는 그 순간에 예. 만족감이 들 때 그때 의외로 더 아, 정말 좋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일이 곧 휴식인 데서.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몰입해서. 예. 예. 항상 그렇진 않고요. 예.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자유 시간은 사실은 이 여가 시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은. 그래서 여가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잘 보내야 되는데. 사실 요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나한테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숨쉬식은 말 그대로 놀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들은 잘 놀기 때문이죠. 근데 놀이는 사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어요. 네. 놀이 자체가 목적이죠. 아이들한테 왜 놀아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뻔하죠.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숨쉴식은 어떤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활동.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한번 그러한 숨쉴식과 같은 휴식 활동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첫 번째가 이제 자연과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2013년도 경에 심한 이제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내담자의 상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감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내담자가 정색을 하고 제 얼굴을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 말자, 정신 차리자 뭐 아무튼 해서 뭐 근무 시간도 줄이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있으시죠. 쉬어도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또 뭔가 쉰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물에 젖은 또 솜뭉치처럼 굉장히 온몸이 무겁고 힘든 어떤 이런 상태에 놓여 계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2014년도에 이제 하던 의원을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회복이 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이제 트레킹하고 캠핑했던 시간들 자연 속에서 이게 저를 굉장히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치유에 대한 관점들을 다 송두리째 이제 뒤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의원을 해야 되는데 의원을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연과 함께 그리고 몸을 깨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치유가 얻게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머리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생각이 너무 과대해요.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자꾸 이렇게 머리로만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 좀 쉬운데 그래서 잃어버리면 좀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게 이제 치유 걷기입니다. 치유 걷기 할 때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과 땅이 만나는 그 느낌, 내가 움직일 때 어떤 관절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들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걷기 상담. 그러니까 걷기 상담은 이제 상담을 말 그대로 이제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상담하는 거하고 걷기 상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치유 속도가 빨라요. 치유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이 그런 느낌들을 얘기를 해요. 자연이 굉장히 치유자 같은 것도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걷기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스스로가 이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어떤 이런 느낌들 속에서 같이 이렇게 걷다 보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좀 더 잘 열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오늘 방송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도 좀 그런 일부 체험을 한번 좀 같이 해보면 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 상담하거나 치유 걷기 할 때 이게 나무 명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나무를 마주하고 이렇게 사실 하면 더 좋은데 이 뭐 스튜디오 상황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화분들도 있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어느 정도의 발을 벌리는 게 좀 안정된 자세일까요? 각자, 네. 각자 한번 최대한 내가 안정된 자세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적정한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한 어깨 정도 너비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바닥과 땅이 닿는 느낌, 오른발과 왼발이 좀 균형 있게 닿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나요? 그럼 약간은 양발의 균형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 정도가 양발의 균형을 맞추고 내가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은 약간 이렇게 옆에 두시고 약간 손 사이를 좀 벌려두시면 좋습니다. 야외에서 할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커다란 숲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라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발밑으로 뿌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밑으로 뿌리가 뻗어나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뿌리가 땅 속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있죠. 마치 내 혈관이 나무의 수맥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땅 속에 있는 그런 영양분과 물과 기운들이 내 혈관을 타고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몰아쳐도 나는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큰 나무입니다. 내가 큰 나무라서 내 어깨가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내 어깨 위에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있고 내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기대어 쉬고 있다는 걸 떠올려보세요.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땡볕을 맞아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과실들을 사람들이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나는 나무입니다.
실제 자연 속에서 해야지 이게 좀 제대로 효과가 좀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서서 실내에서 좀 하니까 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내 다리에 중심이 딱 잡히면서 몸이 좀 편안해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자세, 바른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제 아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각성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이 부신에서 또 안티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항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이죠. 그게 이제 DHEA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인 자세,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DHEA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정이 되고 좀 더 용기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일단은 좀 내 자세부터 안정된 자세를 좀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변화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내 마음도 한결 진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 했던 이런 자기 토닥임,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도 좋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는 것도 우리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숨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 경이었을까요? 한 직장인분이 오셨어요. 한 40대 중반의 직장인분이 오셨는데 제발 나를 이 회사에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이분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계속 퇴직을 이제 종용받고 계신 거예요. 나가달라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는 요구하는데 가족들은 안 된다. 또 이분도 이제 당장 그만두고 나서는 어떻게 대책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회사를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참담한 느낌들이 들고 죽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뭐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했는데 별로 이렇게 호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두 달도 안 돼서 이제 병원에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분을 잊었는데 이분을 우연히 한 7, 8개월 지나서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을 그만두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제 이런 마음속에 이제 빠져 있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행복하셨대요. 그래서 왜 행복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 집이 목공소 바로 옆이었는데 목공소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남는 이제 폐자재를 목공소 앞에 이렇게 쌓아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랑 그 동네 아이들이 늘 그 목공소 앞에 모여서 뭐 기차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막 이제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놀았던 그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빠져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 그때 내가 참 행복했지. 그래서 이분이 주말마다 이제 가기 시작한 곳이 생겼어요. 어디를 갔겠습니까? 목공소. 그렇죠. 생활 가구를 만드는 목공의 공방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죠. 그러니까 5일까지는 할 일도 없이 그냥 회사에 그냥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이제 목공 공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만큼은 그냥 온전히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회사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큼은 자기가 그래도 뭔가 오아시스 같은 뭔가 살만한 숨이 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휴식은 이게 놀이와 같은 어떤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뭔가에 빠져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셨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뭔가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고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그.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 시간에 몰입되는 어떤 시간들이 사실 없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본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노아에는 잘 알고 계시죠. 화가 나고 슬프고. 근데 희와락은 우리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비슷한데 굳이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는? 즐거움은 놀 때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건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 바라던. 성취했을 때? 성취. 로또 1등? 기뻐요. 듣기만 해도 기뻐지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수여를 했을 때 뭐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을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죠. 아마 아이를 낳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아이 낳았을 때 굉장히 고생 끝에 초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그 눈물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때 좀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하죠. 출산의 즐거움은 뭐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해석인데 즐거움은 순수한 쾌감이에요. 그렇죠? 순수한 쾌감이고 즉각적인 쾌감이에요. 그걸 하면 바로바로 쾌감이 올라오죠.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쇼핑을 하고 뭐 이렇게 재밌는 어떤 영화를 보고 이러면 바로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게 이제 즐거움인데 기쁨은 순수한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과 쾌감이 섞여 있거나 불쾌감을 거치고 난 뒤에 나중에 찾아오는 쾌감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쾌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도 있어야 되고 혹은 역경이나 시련이나 뭔가 고생이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죠. 뭐하러 이렇게 응? 고생해서 캠핑을 고생해. 해? 그냥 돈 내고 호텔 가서 그냥 편하게 생활하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여행 가시면 아니 그 돈으로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지 뭐하러 이렇게 응? 사서 고생을 해? 뭐 추운 날 더운 날 뭐 산에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근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사서 고생하는 존재예요. 그게 힘든 건 줄 알아요. 그걸 하려면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편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더 깊은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지속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즐거움만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질리기도 쉽고요. 근데 기쁨은 지속기간이 길죠. 왜? 앞에 불쾌감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죠. 사실 즐거움은 이제 동물적인 감정입니다. 동물도 다 즐거움을 느끼죠. 근데 이 기쁨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쾌감의 체계에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쁨이라는 감정을 분화시켜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이 두 가지 감정이 중요한데 만약 어떤 한 인간이 나는 고생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즐거움이 좋아. 라고 해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정신과에 오게 됩니다. 뭘로 올까요? 중독. 그렇죠.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중독인 분들은 말 그대로 즐거움의 회로만 있고 기쁨의 회로가 없는 거예요. 아... 건강한 사람들은 이 두 회로가 다 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에서 회복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즐거움을 끊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한다면 술을 끊고 나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없다. 아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술로 이제 빠져들기 쉽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사실은 즐거움에서 기쁨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기한테 기쁨을 주는 어떤 대체물들이 있어요. 이래야지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식으로 뭔가 기쁨을 느끼도록 이렇게 진화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휴식을 너무 즐거움의 휴식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중독으로 이제 빠지기 쉽고요. 이게 온전한 재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에서 찾으면 참 좋은데 쉽지가 않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행복을 느끼면 참 좋은데 기쁨을 느끼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기쁨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요가라는 거죠. 자유시간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나한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자꾸 이렇게 마음가짐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에 좀 반대해요. 막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게 좀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경계하는 편이고요. 행복의 본질은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럼 좋은 경험이 뭐냐? 즐거움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쁨이 정말 좋은 경험이죠. 이 두 사이의 어떤 균형들을 잘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내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동적 휴식, 능동적 요가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오티움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티움은 성인의 놀이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활동 자체만으로 나한테 기쁨과 활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달리고 난 뒤에 사람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좋아. 그럼 그건 오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릴 때 기쁘고 활력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달리기 전에는 달리러 가기 전에는 귀찮을 수는 있죠. 근데 달릴 때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보다 더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오티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은 휴식을 찾으려면 이 오티움을 잘 발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오티움은 내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동적 휴식이고 성인의 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오티움을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테마로 한 11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 저거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딱 손들고 있는 항목이 있나요? 글쓰기가 있네요. 네. 봉사가 있는 게 신기해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도 오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봉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봉사 자체가 나한테 잔잔한 기쁨과 의미를 주죠.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떠나셨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많은 그런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픈 분들 임종을 함께 해주시는데 그분들의 눈빛이나 어떤 그분들 얼굴 표정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밝으세요. 그리고 뭐 목욕 봉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정말 가족보다 더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 활동도 저는 굉장히 오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무슨 요가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면 그런 묵상이나 기도나 명상이나 108배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오티움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오티움 활동가를 한 40여 분 정도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하루나 혹은 하루의 끝을 이렇게 명상이나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했던 그런 의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활력을 주고 잔잔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게 오티움이죠. 네.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사진도 배우고 또 글쓰기 하다 보니까 또 그림까지 배우게 돼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여행기도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돼서 사진도 잘 찍은 사람 보면은 또 더 잘 찍고 싶다. 또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티움은 사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의 취미 활동 좀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또 질릴 때가 있잖아요. 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오티움은 깊이가 있는 여가 활동이에요. 점점 이제 어떤 배움들을 더해가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 자기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과 강점들을 좀 더
닦아 나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들을 느껴 나가신다면 그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하시다 보면 자꾸 이제 내 자신과 어떤 내부 비교, 어제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부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드럼을 배우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치네? 그럼 어느 순간 나 안 해. 이제 이렇게 되기가 좀 쉽죠. 근데 그게 나한테 사실 그 자체가 뭔가 흥미가 잃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강점이 아니라서 그만둔 건 모를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디게 발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만둔다면 사실은 좀 말리고 싶고요. 오티움 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이 오티움 하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희열감이에요. 아까 성취감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 더 잘 해냈을 때, 뭐 악기 연주라고 한다면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습을 거듭하면서 내가 들어도 괜찮았던 그런 연주가 나올 때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어떤 희열감들을 느끼고 막 글이 안 써졌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놨던 그런 글을 쓰고 사람들도 잘 반응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어떤 그런 희열감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향상성과 관계성이라는 이 심리 욕구가 채워주면 행복하고요. 이 심리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끼죠. 근데 그 두 번째가 향상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강점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갈고 닦아서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 자기 성장했던 느낌들이 우리한테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면 이제 그게 자기 착취로 가고 너무 또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일정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더 자기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죠. 그 스트레스는. 저는 오티움을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요? 아니면 원래? 아니, 요 근래. 요 근래 이제 저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캠핑도 많이 했었고 뭐 문화 생활도 많이 했었고 이 우리 저희가 네 명의 이제 가족 구성원인데 모두의 희생이 조금씩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가정이 될 거라는 착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새벽에 매일 미사를 나가고 있어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12시 반에서 1시에 자니까 수면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뭐 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미사를 마치고 오면 좀 피곤함은 있어요, 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토요일 하루 새벽 미사가 없잖아요. 그날 2시간 더 자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만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운동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게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전혀 그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실은 피로도도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영양제, 보충제 엄청 먹었는데요. 8월 달부터는 하나도 먹지 않고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성에서 오티움을 찾으신 그러네요. 그런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가톨릭 평화 방송이잖아요. 예수님의 오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봉사. 봉사? 희생? 아니, 낯선 곳에서의 기도? 그렇죠. 예수님은 보면 기도였던 것 같아요. 늘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딘가를 외딴 곳을 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셨다는 뭐 이런 성경 기적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기도의 시간이 보다 더 하느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사람들마다 다 이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좀 하는데 저는 이제 정원에 한번 비유를 해봐요. 우리 인생을 정원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원의 풍경이 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나요? 그 정원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 한 그루 이상 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르기 싫은 것만 지금 잔뜩 그 정원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갖고 나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 한 그루 정도는 그 정원에 내가 정성껏 가
가꾸어 가는 그런 정원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런 인생의 정원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다 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쁨과 활력을 느끼는 이런 오티움과 같은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좀 해보면서 느낀 건 어떤 치유라는 게 꼭 약물이나 어떤 상담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오티움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목공이 하셨던 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오티움은 기쁨이고 활력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깨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뭐 상처받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댄스를 추거나 내가 암벽 등반하거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내가 뭔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을 받는다면 그게 다 치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치유라는 걸 외부에만 이렇게 찾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기쁨과 활력을 내가 나 자신한테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치유이자 가장 중요한 자기 돌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어떤 이 시대에 굉장히 자기다움이 좀 중요한데요.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찾고 갖고 간다면 그것만큼 자기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오티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쉬는 게 좋은 휴식이라는 게 좀 더 와닿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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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람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제 바뀌냐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하게 되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삶에 사랑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